네, 모두 일어나시오. 입당하시는 도구장 주변님과 이한태 주변님은 박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교자 성당 화동들이 두 분 주교님께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구 여성 총구역장 대표이신 문경란 율리안나 자매님께서 주교님께 교구민들의 영적 예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예물, 교구 설정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의정부교 발전과 성장을 위해 쉼없이 애쓰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이기영 대대로 주교님의 영명 주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월의 햇살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저희를 안아주시는 사랑하시는 교구장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청하며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미사 영성체 132,602회, 묵주기도 766,258단, 주교를 위한 기도 32,917회, 주목용 264,200회, 희생 95,546회, 2014년 6월 성 베드로 사도 대주기를 맞아 의정부교구 신자 일동 올림. 다음으로 물적 예물 증정 시간입니다. 먼저 사제단 막내이신 김익호 신부님께서 사제단의 예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수녀연합회 수녀님들께서 준비한 선물을 주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자들을 대표해서 교구평강역 부회장이신 이종찬 심원 형제님께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밖에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분들 지금 주교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제단을 대표해서 청소년 사목국 차장이신 김승환 신부님께서 사제단 축사를 주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주교님의 영명 주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황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능청스럽게 축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구 설정 10주년을 맞이해서 교구민들과 형제 사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교님의 추기를 축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자리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진부한 얘기는 접어두고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이 시기에 천여성체가 생각납니다. 일반적으로 10살, 즉 초등학교 3학년이면 천여성체를 하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는 교회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성체성사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음을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고 성체를 모시게 된 아이는 이제 당당히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천여성체하는 아이들을 다 함께 축하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 교구도 많은 성장과 함께 의미 있는 신년을 기념하고 모두가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주교님의 추기를 축하하는 자리이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교님 기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기쁜 줄 알고. 주교님을 곁에서 바라보면 착한 목자가 생각납니다. 흔히들 청년들이 누군가를 소개시켜줄 때 어떤 사람이야? 하고 물으면 그냥 착해. 라고 할 때 착한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착한 목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으면서 묵묵히 함께 걸어가시는 주교님의 모습에서 저희들을 지지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교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교구의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고심이 많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그러하듯 별 내색 한번 안으시고 그저 허허 웃으시며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기에 우리 교구가 이처럼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 걸어가기에 더욱 고맙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했듯이 주교님께서 착한 목자의 모습으로 또한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저희 사제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면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착한 주교님 밑에 착한 신부난다. 한술 얻으면 착한 신부 밑에 착한 신자난다. 그냥 착해 말고요. 아마도 주교님께서 우리 교구에서 이루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교구가 착한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주교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길게 축사를 한 것 같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주교님 축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 교구 평단역 회장이신 문호 토마스 형제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부모님 축사하셔서 버텁습니다. 주님, 예. 오늘 혁명축을 맞이하신 교구장 이견 대대로 주님께 28만여 외전목교구 신자들의 마음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초공대리 신부님 그리고 교구청 신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개월 전 이한테 요새 주님 팔순 축하 개념식 때 한 신부님께서 제 축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며 아주 배고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신부님께서 축사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주 짧게 해급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저는 그 신부님과 마주쳤는데 저를 보시는 신부님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축사 내용을 대폭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와 막대하신
공사님께서 제 짧은 축사를 100번 예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얼마 전 제가 교육청학당 구장님께 교구에 신자들이나 교육관이 꼭 필요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자문을 구했더니 그 신부님께서 교장님의 큰 작전 하나를 제보해 주셨습니다. 주교님은 교육청 사제들의 말은 콧도로도 안 들으시지만 평선들의 말이라면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하시는 분이라고 기대해 주셨습니다. 그 구장신 분의 제보가 결코 거짓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주교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4년 전 노조부 교부장으로 작자하신 후 풍동 본당으로 첫 사복 방문을 오셨을 때 사복 회장이었던 저는 주교님께 두 가지 풍동 성당 신자들의 염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본당 신축과 보진 신분 파견 요청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성당 신축 부지를 구입해 주셨고 큰 돈까지 빌려주시는 등 대회를 내신 덕분에 2년여 만에 풍동 본당은 의정부교구의 성전건축 표정 모델이 될 만큼 아담하고 아름다운 성을 완공해서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배우 배한성 씨의 전성기 시절의 못지않은 목소리와 배우 배용준을 연기하는 애모로 2700의 충동 신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는 부진 신부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결코 쉽지 않으시겠지만 주님께서 희망적인 결정을 해주시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밖에 주님께서 베푸신 따뜻한 사랑과 대를 하나하나 열거하지 못한 불충과 미처 알아내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뜻깊고 화기애애한 자리에 삼행시 하나로 축하의 인사를 마감할까 합니다. 이 삼행시는 주교님께서 직접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삼행시입니다. 네. 주제는 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문을 떼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교님. 이 목숨 다하도록 사랑합니다, 주교님. 다 뻥이야. 네, 주교님, 이건 진짜입니다. 주교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수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주교님. 이어서 주교님의 답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사이다 그런 지가 얼마 안 돼서 벌써 퍼져버렸어요. 어느 본당에 갔더니 저 식사할 적에 건배제한테 사이다로 하겠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너무 좀 아주 민망 뭐라 할까 미안하고 그냥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 목숨 다하도록 잘한다. 사랑합니다, 주교님. 이 목숨 다하도록 다 뻥이야. 벌써 커졌죠.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그 순간이 되니까 영명 주기를 제가 사제품을 받고 39번째 같아요. 근데 처음 사제품 축의를 축하를 받고 그랬을 적에 사적 때 이제 이렇게 사제관에 들어가니까 조형 축제 뒤에 이제 그 뭐랄까 허전함이랄까 이제 그런 느낌이 엄습해 왔었는데 선물이 뭐가 있나 그랬더니 우리 동창 신부들이 준 선물이 뭐가 뭐냐 이게 무슨 이렇게 큰 거를 놨나 이렇게 열어보니까 김대관 신부님 동상이시나 그래서 제가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김대관 신부님
생각을 했는데, 뭐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 교회 주도 하고 또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시절에서 저 오늘 특별히 사제 생활을 맞이해서 저 다시 한번 김대원 신부님을 바라보고 향해 나가는 그런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고 또 우리 사제들도 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그런 삼위일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축하 케이크 촛불을 끄고 절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케이크 절단에는 베드로 바오로 세례명을 가진 신부님들 함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에 베드로 세례명을 가진 신부님들 16명, 바오로 9분 계십니다. 네, 나오시는 것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교님 옆으로 함께 오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 모두 크게 하나, 둘, 셋 하면 네, 주교님과 신부님들께서 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케이크를 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부님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우분들께 인사 주시고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교자 의정부, 의정부 1동, 신곡 1동, 2동, 녹양동, 호원동, 연합성가대가 준비한 축가, 축복이라는 제목의 축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효부장 주교이신 이기영 베드로 주교님 영명 축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회장하시는 주교님께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